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보입니다. 오늘은 다벌 사이버 상담 상담 심리학 강좌 35강이네요. 상담과 심리치료 영성적 접근이라는 책을 이제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저의 이 책을 번역하게 된 이유,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제1장 구체적으로 오늘 유실론적 영성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유실론적이다, 뭐 과학적 유실론이다, 자연주의적 뭐 유실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뭔가 사실은 말이 어렵지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아서일 뿐이니까 자주 듣다 보면 좀 익숙해지겠죠. 또 마땅하게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시는 용어도 없습니다. 사실 용어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생소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단어 이외에는 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아주 익숙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실론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에서 보통 사용하는 단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죠. 근데 이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사조, 뭐 이것을 유실론이라고 한다면, 유실론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마호메트도 신으로 보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믿는 하느님도 신이지만, 그러나 많은 그 원시 부족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토테미즘, 또 결국은 이러한 그 자연현상, 또 동물,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모든 우주의 여러 가지 천체들을 하나의 신격화해서 그것을 이렇게 믿게 된다 하면, 이 신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생겨나는 실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포에르바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신을 우리가 상정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그 신에게 투사하면서 마치 그 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은총을 내려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따라서 신은 없지만 신의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에게 부여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신에게 투사해서 신이 마치 자기를 도와준 것처럼 신의 은총으로 자기가 살아간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신적인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어떤 나약성,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성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유물론적인 그런 그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기초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현대 이제 공산주의 또 유물론의 뭐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포에르바하는 신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유실론적인 그 입장은 우리의 이 존재 만이 이 세상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재라는 것이 있고, 그런 영적 실재를 통틀어서 가장 지구지순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유일무이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의 신적 실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이든 아니면 집단 무의식이든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그 어떤 내면에서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내면 깊은 곳에 당신의 모습을 찾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그래도 접촉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게 수신기를 달아놓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신을 거부하고 부정하려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그런 신과의 만남, 그리고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을 상담해주고 또 우리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도움을 주는 심리치료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성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고 상담을 할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상담 안에서 과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아예 그 가능하지 않다 하고
이미 제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70년대 이후로부터는 그게 제껴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제해서도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종교 영성적인 영역을 인간의 심리 정신적인 영역과 통합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인간 이해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이 인간성 자체에서 오는 실존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고 영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학문적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해서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다뤄야 되는 것은 다뤄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해서 유실론적 관점만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유물론적 관점만 가지게 되면 어렵겠죠. 그러나 유실론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풀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뭐 상담자가 굳이 유실론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했을 때는 유물론적인 상담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물론적인 상담자가 꼭 유실론적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좋지만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뭐예요? 유실론적인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수 있는 능력이겠죠. 자기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신을 믿는 내담자에게 그건 허상을 쫓고 있다, 신기루다, 당신 망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온전한 치료적인 동맹을 맺을 수가 있을까?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유실론적이면 더더군다나 좋겠지만 만약에 무실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유실론적 내담자를 만나서 잘 기능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능한 상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나 온전히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수준을 높여가면 우리의 의식적인 차원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의식의 향상은 결국 우리가 유실론적인 세계관으로의 탐색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결국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실론적 전략의 필요성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말로 데이아르드 샤르단 신부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명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지만 영성적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영적 경험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참 이렇게 생각을 깊이 있게 통찰해주는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실에서 살면서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망상세계에 가서 한 번쯤 여행하고 다시 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현실이고 꿈은 가상인 거죠.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꿈속의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지금 이 세계가 현실 세계가 어떻게 보면 허상인 세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게 실제 하는 것이고 꿈은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꿈을 꾸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이 바로 이 자리고 이 자리는 계속해서 연속성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내가 잠을 자고 6시간 뒤에 다시 깨면 바로 이곳에 다시 깨어나니까 아 이곳이 실제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지 사실을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허상이고 이 꿈과 같은 그런 초월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 마구 뒤섞여 있는 이 공간이 또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곳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제 연속성상으로 존재하지 않죠. 어쩔 때는 어떤 과거로 가고 어쩔 때는 미래로 가고 어쩔 때는 뭐
인간 존재가 뭐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차에 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상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상상이 다 존재하는 이 꿈의 세상은 사실은 허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라고 또 볼 수 있다면, 그거를 누가 옳다 그러다, 이게 진짜다 아니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적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이다, 이런 개념은 때로는 또 데이아르 샤르댕 신부님이 이런 동양의 여러 문헌들과 연구를 아마 진행을 하면서 얻어진 통찰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 동양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윤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전생과 같은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영적으로 우리가 원래 천상계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영적 의식 또는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상태인데,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이 자신의 어떤 현재적인 이런 인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과제를 잘 완수하면 우리의 영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영혼의 레벨이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영혼의 순수함 그리고 영혼의 그 고귀함을 더욱 높이기 위한 하나의 연습장이다. 그래서 영혼이 고귀한 영혼일수록 오히려 이 세상에는 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어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 세상에서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영적 실제인데, 인간적 경험을 통해서 영성을 드러높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러 이 지구 별이라는 곳에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죠. 샤르댕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뜬금없이 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는 그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내어주신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분명히 하느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가 결국 하느님의 모상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우리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비하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열등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게 생각합니까? 영적과 초월적인 그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 미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약한 인간인데, 가끔 그런 영적인 존재,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로서 위상이 높이 주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필립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가짜 인간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성을 취하고 오셨다라는, 그래서 인간성과 신성을 하나로 통합시켜 주시고 드디어 하느님이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이제 인간인 성모 어머님을 통해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창조주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래서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이 창조주를 낳는, 참 이러한 그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으로 보면은 이 선이 아니죠. 형이상학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와 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위계 질서가 잘 맞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뭔가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동급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그 인간성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예수님의 육화 사건, 이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성에 대한 신성을 부여해 주시며, 원래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사실 하느님의 신성을 공유한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이 세상에 당신의 삶으로 그리고 이 탄생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레네오 성인뿐만 아니라 또 아타나시오로 성인, 치릴로스 성인, 이분들이 초기에 마리아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론을 주장하는 수많은 그런 그 이교도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결국 형성된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중요한 정통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생에 태어나셨다는 거. 신성만 강조해도 영지주의로 빠져서 이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리죠. 또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교리에 어긋난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피조물로서의 인간성으로만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느님과 닮아있는 하느님과 뗄래 뗄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이 지금 우리가 강조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신학자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좀 우리 대중들이 이러한 그 신학적인 그리스도론과 마리아론의 역사적인 교부들의 이런 가르침들을 조금 이렇게 깊이게 묵상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우리 이 피조물을 당신 창조주의 위상으로 승격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사제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인간적인 어떤 사목적 활동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이 신학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이 육신을 가지고 오시고 가장 비천한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곳에서 봉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에 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깊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상담심리치료 이론과 또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모든 그 이론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 지성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영적이며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데야르데 사르당 신부님의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비천한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존재를 드러높여 주신 그런 하느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는 자의식 그리고 이 정말 그 소중한 우리 인간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인간적으로 신분이 어떻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계층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이런 거를 가지고 서로 편을 가르거나 위계질서를 자꾸 두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은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사랑과 평등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해야만 우리는 경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지혜를 청할 때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이러한 가치관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항상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올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이러한 그 주제에 대해서 선택의 상황에서 딜레마를 가지게 됩니다. 이득으로 보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좀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 네, 맹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군자는 의의를 쫓고 그리고 평범한 범인은 자신의 이익을 쫓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익을 쫓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의의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익을 쫓다 보면 이익을 쫓는 것이 결국 하느님의 뜻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쫓는 그 선택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을 걸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까지 프레임을 씌워서 예를 들면 이교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그 비난하는 것은 정말 그거 참 너무너무 큰 죄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그래도 내 쪽에서의 이득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나의 어떤 정치적 유무 경제적인 어떤 성향 또는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은 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우리 이익을 추구하면서 선택했던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결정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조금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소인배처럼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인식, 자기 성찰을 계속 해나갈 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결국 하느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런 미혹의 상태로 계속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의를 선택할 수는 없어도 이의를 선택할 때 즉 자신의 이익을 선택할 때 적어도 자신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자의식만큼은 방어하지 말고 인정하자. 그래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영적인 존재로서 비록 이 세상에 잘못은 저지르고 우리가 좀 실수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바로 거기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내 선택이 항상 올바르며 그 안에 진리가 있고 하느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성장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린다. 즉 자신을 반성하고 통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그대로 인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불행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피터 신부에 들어가는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0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어렵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애프터 서비스를 한번 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부분 얘기하다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 안 드리고 그거 다 충분히 이해하신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